마켓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 시장에서 오지 않을 거다, 생각보다 짧게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요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CPI도 나왔고 뭐 네. 전쟁 상황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예. 저는 시장이 네. 짧게도 그렇지만 한 지금 1년 넘게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0년 장세는 굉장히 좋았고요. 2021년 작년 1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한 3200까지 가고 네. 사실 그 이후로 횡보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는 3000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제 올 들어서는 이제 뭐 2600에서부터 2000포인트대 중후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증시가 2011년부터 17년까지 어하다 6, 7년 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미 시장이 그런 흐름으로 간 거 아닌가. 우리 모든 주가지수가 올라가기에는 한국의 매크로의 동력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요. 네. 근데 뭐 구조적으로 경기가 나빠질라 그러면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과거처럼 심각한 뭐 위기가 나오는 걸 막다 보니까 아래쪽으로는 좀 잘 안 빠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뭐 짧게 봐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동안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스권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예, 같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선 네. 순환매 관점으로 투자자들은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늘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뭐 싼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네. 뭐 그때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도 좀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과연 좀 이제 확률이 높은 투자 전략이냐라 그러면 조금 쉽지는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 나왔습니다. 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데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뭐 예상대로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속형이니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좋았던 게 이제 저금리고 저금리라고 하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요즘은 어쨌든 인플레 압박이 좀 지속이 되는데 전 인플레 대처라는 사람들의 대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정치인 입장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큰 부담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규제를 넣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당위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저는 중앙은행가들이 금리를 빠르게 안 올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원인이라는 게 뭐 미국 경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네. 뭐 기본적으로 수요가 과잉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단 전부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지는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여기에 대처라는 사람들의 어떤 관료들, 중앙은행가들의 마인드셋은 좀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미국 FOMC가 열리는데 빅스텝은 없다고 보고 계시네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뭐 동력 원인은 지금 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물가도 같이 오르고 그러면서 경기는 침체로 가고 네. 그럼 물가 오르고 경기 침체 가고 스태그플레이션 이건데 네. 여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큰 도전의 직면에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나쁠 때 물가가 오른 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경기가 나쁜데 어떻게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생산 차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70년대가 그랬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에 기름값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높은 물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 노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노동자들이 물가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고 물가 또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경기가 나빠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은 중앙은행가들이 굉장히 과하게 긴축을 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지는데 스태그네이션은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의 투자자들은 네. 경기 둔화와 그리고 중앙은행의 큰 긴축을 같이 프라이싱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지만 그럼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냐.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연율화로 1.6%밖에 안 되거든요. 2차 대전으로 가장 낮아요. 그런데 주식은 좋았잖아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가들의 저금리가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제 생각엔 경기 둔화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네. 경기 나빠진다는 거 당연히 이제 주식이 안 좋은 겁니다만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후퇴가 된다 그러면 시장은 또 거기서 나름의 또 대안을 찾아 나갈 거라고 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냐 그러면 어떤 게 더 안 좋습니까? 저는 금리가 뭐 지금 원래 자산시장 움직이는 판이 10년 동안 네. 경기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경기가 아주 심각하게 추가를 하고 이러면 주식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따지면 전 저금리 환경의 유지가 더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정권의 수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네. 당선자가 나왔죠. 그러면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금리정책 네. 뭐 물론 금리야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정부하고 보조를 맞출 테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재정정책은 뭐 경제적 보수주의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네. 뭐 큰 생각은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고 규제 완화하자인데 이제 민간이 잘 돌아갈 때는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있는데 이미 박근혜 정권 후반기부터 보수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한국 경제의 재정 의존도가 높아져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많은 부분들을 그들의 어떤 철학과는 상관없이 해줘야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자영업자 지원 50조 원이란 것도 보수주의자들의 논법으로는 사실 잘 상상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의 철학을 펼치는데 현실적 한계가 많이 존재할 것 같고요. 통화정책의 경우는 이제 이주열 총재 임기가 3월 말이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임명자인데 윤석열 당선자와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수장이 결정이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글로벌하게 지금은 중앙은행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질 수가 있고 네. 또 후임 한국은행 총재 부담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전임 총재가 금리를 세 번 이미 올려놨거든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다 이런 네. 평가를 미국은 해주겠죠? 지금 뭐 아직까지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 거다 네.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진 않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고환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저는 지속될까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환율이 많이 떨어지긴 힘든데 네. 지금은 원화 약세라기보다 강달러입니다. 유로도 약하고 달러에 대해 다 약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설사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환율이 수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영향을 주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늘면 환율이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제조업 기반이 없는 브라질이나 터키는 계속 자국 통화가 약해지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1200원 이상에서 움직이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적정 환율은 1100원대로 내려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네, 전체적인 레벨은 네. 과거보다는 높아진 것 같은데 1200원의 이상의 환율은 조금 과한 환율 아닌가 1100원대로 다시 회귀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FOMC와 관련돼서는 대충 전망을 해주셨고 네. 결국에는 빅스텝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다음 주에 시장의 흐름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중앙은행가가 큰 그 자기신들의 스텝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밝혀주게 된다 그러면 조금은 뭐 그래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네네. 짧게 볼수록. 그래서 움직이는 시세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뭐 자기가 보는 특히 싼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 정도가 시간 지나고 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시장은 박스권일 것 같고 이걸 쫓아가는 거는 참 그런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경험을 돌아보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점에서 업종이나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좁혀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네. 지주회사가 굉장히 싸거든요. 네. 뭐 잘 안 되더라도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적고 네. 최근에 물적 분할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 보면 큰 방향은 어쨌든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천만 명 넘어가면서 네. 그들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쪽으로 정책들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저평가가 깊어서 이게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됐을 때의 리스크는 적고 네. 또 됐을 때의 포텐셜은 크니까 지주회사는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꼭 눈여겨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보내드릴게요. 네. 러시아가 3월 16일이 디폴트 선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죠. 네. 그죠? 네. 채권 만기가 그때 돌아오기 네. 때문에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된다라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뭐 러시아가 디폴트 안 냈던 나라도 아니고요. 98년도에 모라토리엄 선언했었고 네. 기본적으로 신용위기는 미국과 유럽처럼 어떤 자본의 중심지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파급 효과가 큰데요. 네. 러시아와 같은 변방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겐 큰 문제지만 다른 쪽으로의 파급 효과는 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그죠. 선언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는 그 당시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공학자들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헤지펀드를 만들었는데 네네. 러시아 채권에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그때는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제 생각엔 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본질적으로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글로벌 악재가 되기는 좀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그 우리가 흔히 노출도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추산하기 힘들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적죠. 네. 개방화된 시장이 아니니까. 이게 복잡하게 네. 얽혀있어 뒤에 이만큼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아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그런 건데 네. 근데 우리가 포지션 지금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실은 조금 자본주의 주류와 다른 자기들의 길로 갔던 것이고요. 네. 98년도는 이 시장의 이념이 세상을 지배했던 러시아도 사회주의하다가 자본주의로 편입이 되면서 그런 약간의 좀 열정이나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네. 98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스태그네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을 아마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전략 세우는데 그리고 장기 전략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